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항민입니다. 여성분들 중에 폐경 후에 갱년기 증상으로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근데 많이들 여성 호르몬 하면은 유방암에 대한 걱정이 먼저 앞서게 돼서 저한테 이거 먹어도 괜찮을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이렇게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할 거고 3부작으로 나눠서 제가 말씀드릴까 해요. 자, 우선 호르몬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호르몬이란 어떤 신호 전달 물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분비가 돼서 우리 몸에 어떤 것들을 움직이거나 조절하거나 변화시키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호르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몸이 조정 경기장에 있는 그 넓은 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넓은 물에 호르몬 한두 방울로 그 많은 양의 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극소량만으로도 몸의 밸런스를 유지를 하는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이 호르몬이죠. 우리 신체의 어떤 생리 현상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행동을 변화시키고 심지어는 기분이나 어떤 심리 상태도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안 먹어서 우리 몸에 영양소가 떨어지면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뇌에서 야, 너 배고픈 거야, 빨리 밥 먹어, 이렇게 신호를 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위장세포들이 꼬르르 소리가 나게 하고, 아, 내가 배고프구나, 빨리 밥을 먹어야 되구나, 그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게 바로 이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여성 호르몬이라는 거는 여성들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고, 크게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또 다른 호르몬 자극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란이 이루어지고, 또 임신을 하게 되면은 착상이 이루어지고 임신이 유지가 되고, 만약에 임신이 안 되면 생리를 하게 되고, 이런 생리 주기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지요. 근데 폐경이 되시고 난소에서 더 이상 이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제 얼굴도 빨개지고 열감도 있고 땀도 나고 여기저기 쑤시고 굉장히 여러 가지 질환들, 또 뼈도 약해지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고통을 받아왔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예전부터 많은 노력들이 시행됐었죠. 이제부터 재밌는 역사 시간이 돌아왔는데, 1950년대 처음 이제 여성 호르몬이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산하제한 목적으로, 피임 목적으로 처음에 쓰이게 됐는데, 이후에 점점 여성 호르몬이 폐경 후 여성에서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쓰이기 시작을 하고, 특히 에스트로겐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폐경 후 여성에서 그런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먹는 게 어떻겠냐 하면서 점점점 사용량이 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60년대 후반에 윌슨 박사라는 분이 Forever Feminine이라는 책을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성들한테 호르몬제 먹어야 돼, 먹으면 여성성도 오래 유지가 되고 이후에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을 먹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의사들이 야, 보니까 골다공증 뿐만이 아니라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 이런 거에도 좀 좋은 것 같고, 야, 치매도 예방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치매도 안 걸리고 심혈관 질환도 안 생기고 얼마나 좋아요. 안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너도 나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80년대 정도 됐을 때는 심지어는 6천만 명 이상, 거의 미국 폐경 여성의 30% 이상이 호르몬제를 먹고, 1년 동안에 호르몬제가 600만 통 이상이 팔릴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죠. 문제는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90년대 정도 됐을 때 똑똑한 의사 한 분이 야, 우리 이거 확인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어? 라고 해서 대규모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 대규모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8년 만에 중단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